날 부른 이유가 뭡니까? 워낙 성품이 대쪽 같은 학자로 명성이 자자하신 분이라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제가 앞으로 윤 차관님 맡기래 등불이 되어드리려고요. 등불? 대체 당신이 누군데요? 안녕하세요, 차관님. 저는 새끼마담 제시카라고요. 새끼마담이요? 뭐 이렇게 많이 보실까 부끄럽게. 아주 짚고 싶은 일이라도 제가 교육에 엄청 관심 많아요. 저 차관님 팬이에요. 등불이 쭉 네. 하나씩 하나 넣으실까요? 차관님 다시 한번 쭉 오시죠. 모르는 사람들과 술 마시지 않습니다. 그럼 저기 과일이라도 저도 손 있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다시 가실까? 저 편하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매우 불편합니다 지금. 이런 자리인 줄 알아서 오지도 않았어요. 먼저 갑니다. 아주 차관님. 나 왜 무슨 짓이에요? 나 저 지연의 소리 하자고 오신 거 아닙니다. 윤 차관님께서 꼭 보셔야 할게 있어요. 차관님. 지금 옆방에 계신 VIP 손님 계십니다. 강정원이요? 지금 바로 이 뇌물을 받아 처먹어라 이 말이에요? 아 차관님, 아직 이 방에 뇌물이 어디 탁한 말씀하신 겁니까? 저희는 눈도 귀도 없습니다. 아니 내 마음 어떻게 잘 알고? 이거 너무 감동이잖아 이거. 멋있다. 강남 탈골 명문고가 선수가 들어오시게 힘 좀 써주시잖아요. 저희 차관님 내부 조관도에 명문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심을 하시죠. 네? 에이 천년마다 정말 것도 아니고 이제 명예 잡으셨으니까 배불러 쭉 하셔야죠. 쭉. 친구들. 아, 내가 이러다 내가 모르겠네. 너무 아름다운 아가씨. 자, 두 번째 아가씨로. 에이 모르겠다. 자, 결코 혼. 결코 혼. 차관님께서 강남 8학군의 명문고들을 선수직으로 이직시키기 위해 강장관님께 로비중입니다. 언젠가는 사부칠 줄 알았지 돈을 그렇게 받겠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고들을 선수직으로 이전시키게 되면 젊은 부모들이 청약에 몰려들 거고 분양가는 상가를 취했죠. 대치동 이상의 대규모 교육단체가 만들어질 테니까. 교육이 부동산 광풍이 놀아나는 꼴입니다.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강장관 명사에 별로시잖아요. 강장관은 천천인 건 세상이 다 아는데 우리는 같은 결과를 원해요. 저리만 하는 거. 강장관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거예요. 무슨 고공이속인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이런 딜을 한 것도 한 로비예요.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손 더럽히실 필요 없으십니다. 모든 건 다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차관님 정리나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 천수지구에 강남 8학군 학교들 이전할 수 없도록 막아주세요. 고작 집값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이용당한 사람도 있으니까 평생 교육전 살아오신 분에 다진 심하니까요. 누구야? 너? 어떻게 되는군? 목사녀 사무실을 가게 하나? 술 마시고 있었네. 그래 내가 가방에서 꺼내준 이유야. 내가 박상 전문이 아니고 이상한 가방 없어! 어차피 넘칠지 몰라. 약품도 필요하고 아니 군대가 넘겨야 돼. 일단 만나야 돼. 이런 건 간호사를 통해 얘기해. 무슨 여자? 외국에서 살고 있는 양식을 달라고 했을 텐데 어떻게든 살려 내가 하며 난 의사 공부를 맡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는 수준이야. 네가 동일한 증시 알아? 시급적인 의사 중에서 말고 진짜 경찰 중에서 있어. 면허 받아가는 의사도 좀 하시겠지? 대체 나에게 어디까지 하는 거야? 나 거기서 무슨 쳐볼지? 너 성실한 거야? 로건이랑 무슨 사이야? 알 거 없어. 같이 내가 시키는 말이야. 소환자가 어떻게 소용을 확인했어? 지구자 상품 주실 거야. 로건이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알 거 없다니까! 로건이 살아있다는 건 그 누구한테 된 일이야. 만약 그 비밀 사나라면 네 딸이 무슨 위험해질 거야. 어? 여친애 네가 없으면 내 손바닥 아니야. 그러니까 허튼 수작 생각하지 마. 한번 꺼주시면 내 발바닥이라도 핥아야지. 나 그래? 너 잠깐만 주단대? 지금 안 해. 가로사람 교대 역할도 너 뭐야 얼굴에 보이는 말이야 이 자식아! 너 진짜지! 얼굴에 보이는 말이야! 야! 일단 연습에 갈까? 반드시니 윤희 씨 같은 사람이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썩어 빠진 것들은 모두 다 돌아갈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꼬주리 다. 간다. 여기 같이 가죠. 기념 올라가. 사장 맞죠? 자, 자 모입시다. 아, 이거 다. 난 모르는 일이야. 어디서 조작질이야? 조작? 조작이라고 했어? 사인하시죠. 차관 결과는 절대 얘기하지 않겠다. 포기각서. 안 해? 골드반 그냥 드세요. 당분간 차관 결과 기회를 내줄 테니. 해. 접대 한다고 매일 펌하셨더니 간이 완전 썩은 것 같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대구 약군의 최고의 건축과 조경이와 게임 끝난 거죠. 도연설적 사업계 있어. 이제 최한경의 구도조절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교육대 환경이라 이거 만만치가 않겠어. 환경 만만한 게 아니 재미없죠. 근데 신생 건설사가 자본금도 없이 이거 큰 판에 낀 게 여기 이상해. 도연설적 로지스타 알았어요? 딱히 알려진 건 없어. 겁나 예쁘대. 그리고 보디가드처럼 같이 데리고 다니는 여자가 있는데 이름이 뭐 제시카. 30대라지 아마. 술을 예술로 말고 과일 가지고 뭐 꽃 만들고 향 만들고 난리도 아니래요. 기도 어마어마하게 세서.